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5분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11번째 시간. 오늘 살펴볼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이제 처음으로 실적, 3분기 실적이 나는데요. 3분기 실적과 수급을 점검하면서 저는 이제 지금 한번 공략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인데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사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만 시간 내셔서 기업 리포트를 꼭 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투자하시면요 주식 투자의 수익률인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이 54% 늘고 순익도 76% 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상보다 좋았다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모자금이 거의 1조 가까운 공모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조가 말이 조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2013년에 BTS가 데뷔를 해가지고요. 2015년 정도부터 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공연이 아예 없죠. 1월부터 9월까지 공연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특히 3분기 실적을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뭐냐면 MD 상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원가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매출이 많아서 마진폭이 많이 개선됐다 하는 겁니다. 3분기가 작년 대비 매출도 많이 늘고 영업 모두 매출도 늘었는데 영업이익률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방탄소년의 팬클럽은 아미입니다. 군대 아미가 아니고요. 뭐 영어로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다 치시죠. 그래서 지금은 핵심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위버스 간단합니다. 위버스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BTS가 온라인 공연한다. 그러면 네이버 통해서 예를 들어서 SM은 네이버 통하잖아요. 그러면 한 20-30% 또 매출에 20-30%를 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버스는 뭐 이런 거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MD 상품 이런 것도 유통업체를 거치면 수수료 줘야 되는데요. MD 상품도 위버스를 직접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카카오 네이버랑 또 비교되기도 했죠. 상장할 때. 그리고 지난 9월에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1위. 이제 더 올라갈 게 없는데 월드컵으로 치면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보면 앨범이 지금은 주수익원인데요. 3분기까지 보면 아무래도 또 BTS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븐틴이라는 친구들도 꽤 음반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BTS 비중은 아직도 65%다. 좀 다변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엔하이픈이라는 이 그룹이 저기 아이돌이 이제 데뷔를 하는데요. 벌써 팬이 한 340만 명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요 좀 앨범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선 BTS가 복귀해서 글로벌 앨범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11월이죠. 11월에 정규 앨범이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정규 앨범이 글로벌 앨범이 나오고요. 그 신규 앨범들의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난다. 결국 3분기도 좋지만 4분기는 더 좋을 거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팬클럽 RB는요.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아, 복잡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한 1500만 명 된다 이런데요. 아시아, 중남미 글로벌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남다른 가치가 있다. 여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연도 여기에서 유통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낼 필요 없으니까 마진율이 높다. 네이버에 한 20-30% 주는 거 안 준다. 유통 수수료도 절약한다. 그래서 위버스도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 한국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하는 거고요. 지금 공모가 13만 5천 원에 10월 15일 상장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는요, 애널리스트 간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내년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좀 큰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는 내년에도 고성장이 예정돼 있다,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모 금액이 1조 가까운 돈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시점의 포인트는 뭐냐? 빅히트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물량들, 기간 물량들, 이 지난 16일 날, 11월 16일 날, 132만 주, 1개월 의무보호 물량들이 풀렸습니다. 기관들이. 근데 당일날 주가가 오히려 7% 올랐습니다. 풀리는 날 오히려 주가가 7.2% 올랐는데, 이게 의미가 크다. 즉, 132만 주 풀려서 크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올라간다. 이런 거는 이미 스마트 버니들이 그 물량이 이미 정리가 됐든지 안 나오든지 뭐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기관이 오히려 15만 주 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더 이상 이제 그동안의 빅히트를 제일 누르는 악재가 뭐냐면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 물량 부담입니다. 물량 부담. 2대주주도 팔고 막 장투사들 팔고 하는 바람에 쭉 공모가가 13만 5천대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밀렸다가 이제 요 날입니다. 요 날이 132만 주인데요. 결국 마지막 썩어 있는 물량까지 다 나온 시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땐 지금 17만 9천 원인데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20만 원선까지는 무난히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수급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히트가 상장 후 아직 시세를 제대로 내보지 않은 싱싱한 좀 때묻지 않은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한번 평가해 주는 시기가 임박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둘 시기다. 4분기는 수급도 개선되고 실적도 가장 올해 가장 좋은 시점이 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빅히트를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마태민 주식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